장소를 예고하지 않는 게릴라식 시위를 시작했습니다. 서울시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인데요. 결국 그 지하철 승객이 전원 하차해야 했습니다. 백승현 기자. 가장 바쁠 출근 시간대인 8시 30분쯤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승강장.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회원이 휠체어에 탄 채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멈춰 서 있습니다. 시민들은 거칠게 항의합니다. 아, 우리 지금 춤을 못 하잖아요. 일하러 가는 게 나 지금 돈 벌러 가는 거예요. 예의가 아니야. 사람을 망치고 지금 해야 돼요. 코레일 관계자가 제지해보지만